안녕하세요. 세실플라워 조윤주입니다. 오늘은 횃불 맨드라미하고 온실임을 이용해서 화병꽂이를 하려고 합니다. 요즘에 산에 가도 그렇고 이런 횃불 맨드라미가 많이 나오는데요. 시장에 반포꽃시장 가는데 너무 색깔이 예뻐서 이 꽃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로 생각을 하고 오늘 시작을 해봤는데요. 일단 횃불 맨드라미는 지금 이파리가 있는데 이파리들이 금방 시들어서 이런 것들은 다 띄워주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 쓸 메인 소재 중에 하나인 꽃 중에 하나인 게 온실이움인데요. 댄싱 걸이라고도 해요. 자세히 보면 온실이움 얼굴 모양이 여자가 치마를 입고 춤을 추는 모습과 같아서 댄싱 걸이라고 하고요. 이거는 양란입니다. 타라라는 노란 장미 오늘 쓸 거고요. 그 다음에 그랜드 뷰티라는 노란 약간 미색이죠. 이런 장미 같이 쓸 거고요. 그 다음에 유스커스라는 이파리를 사용해서 오늘 화병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횃불 맨드라미로요. 위치를 먼저 잡아줄 건데요. 시작하시기 전에 유리 화병을에다 병을 꽂을 때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테이핑으로 이렇게 테이핑을 해가지고 꽃을 꽂으면 훨씬 편하게 꽃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가지들은 깨끗이 정리를 해서 집어넣고요. 가지 끝은 항상 사선으로 잘라줘야 수면에 닿는 부분이 많아서 꽃이 더 훨씬 오래 갑니다. 횃불 맨드라미는 지금 사방에다 놓지 않고요. 약간 한쪽으로 그리핑해서 넣을 거고요. 그 다음에 그린으로 자리를 좀 잡아줄 거고요. 유스커스로요. 오늘 소재들이 꽃들이 오늘 다 조금 약간 끝이 뾰족뾰족한 꽃들이어서 그린 잎은 약간 동글동글한 잎을 사용했고요. 만약에 꽃이 좀 동글동글할 때는 뾰족뾰족한 그린들로 써도 훨씬 율동감이 있어서 예쁠 수 있어요. 노란 장미는 약간 타라, 노란 장미 타라는 약간 포인트로 넣어줄 거라서 오늘 이것도 너무 이것저것에다가 뿌리듯이 하시지 말고 한쪽 방향으로 해서 모양을 잡아줄 거고요. 꽃을 장미를 쓸 때는 앞에 있는 이 떡잎은 잘라내시면 꽃잎이 잘 떨어지니까 떼시지 말고요. 상처는 안에 있는 잎만 떼어주시면 훨씬 깔끔하게 보실 수 있어요. 그런 장미를 넣을 때도 이 소재하고 밸런스가 맞게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약간의 높낮이를 줘서 율동감이 있게 해주시면 훨씬 더 나중에 봤을 때 꽃이 지루하지 않고 예쁘게 보실 수 있어요. 그랜드 뷰티는 약간 미색 장미라서 잘 상처가 나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한 건 지금 잎을 떼어줬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잎은 떼지 않고 화병에 꽂든 꽃꽂이를 하든 항상 내가 어느 방향에 놓고 어느 장소에 놓고 쓸 것인가를 생각해서 만약에 사방에 놓을 거면 사방으로 꽃을 예쁘게 해주시면 되고요. 삼면으로만 볼 거라면 삼면이 가장 예쁜 표정이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저는 약간 앞 삼면에서 보는 꽃 위주로 해서 앞쪽으로 해서 꽃을 꽂고 있어요.
뒤가 딱 끊기는 느낌이 있으면 좀 지루하기 때문에 약간 뒤에서 잡아주는 정도의 느낌의 꽃을 넣어주시면 되고요. 노란색이 포인트니까 흰 장미는 안에 이쪽. 자, 그 다음에 오늘 입체감을 줄 수 있는 온시리움을 넣을 건데, 온시리움은 이쪽은 이 횃불 맨드름이하고 맞춰서 조금 밸런스 있게 너무 얘를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시리움은 이쪽은 낮게 넣어줄 거고요. 이쪽은 조금 세워줄 거예요.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쪽은 세워줘서 볼륨감을 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. 이쪽에서 한 번 더 이쪽과 반대로 잡아주시면 밸런스가 맞아서 좀 보시기 편할 수 있어요. 오늘은 집에서 손님이 올 때나 집안 분위기를 바뀌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간단한 병꽂이고요. 특히 가을에는 맨드라미가 밖에 들어가도 되게 많기 때문에 길 가다가 꽃 푸는 건 안 되겠지만 예쁜 맨드라미가 집 밤마당에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. 마무리됐습니다. 자, 오늘은 횃불 맨드라미와 온시리움을 이용한 병꽂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